서울 생활은 우선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. 뭐 출근할 때 뭐 차 속에 갇혀 있는 시간, 또 뭔가 막 괜히 막 움직이는데 막 복잡하고 또 막 그냥 서둘러야 하고 이런 건데, 여기는 보면은 서둘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거, 타는 거, 이게 삶의 어떤 즐거움이고, 그런 뭐 여유낙낙, 여유적적, 이게 좋아요. 회사 생활이라는 게 언젠가는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, 남편이. 이제 그랬을 때 항상 옆에서 했던 제가 했던 말은, 어디든 따라간다, 따라가서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, 그런 얘기를 쭉 해왔었어요. 근데 그 일이 이제 어느 날 왔을 때, 정말 왔을 때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출발해서 왔어.